안녕하세요, 어일갈부입니다. 어플을 소개하다 보면 다른 어플 소개는 괜찮은데 게임 어플을 소개하려고 하면 그 게임에 나오는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의 녹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라서 뺄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이럴 때 보통 내부 녹음을 하게 되는데 뭐 그전에는 그냥 별도 녹음을 했었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녹음을 하는 어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다시피 대표적인 그 내부 소리 녹음 어플인 모비즌 어플에서도 안드로이드 정책상 내부 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플 리뷰 댓글에도 내부 녹음에 대한 의견이 참 많습니다. 결국 저는 한번 외국 어플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외국 어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내부 인코딩 어플인 이 어플도 어찌나 많은 문의가 있었는지 어플 소개 끝에다가 구글 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관련 논의를 하라고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내부 녹음하는 방법은 힘들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외국 사이트에서는 별도 APK를 설치해서 해결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나 해킹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시도조차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찾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아날로그틱한 방법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외부 잡음이 섞이지 않는 내부 녹음을 원하신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방법 같습니다. 먼저 내부 녹음하는 영상을 보시기 전에 현재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삼성 휴대폰이라면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삼성 휴대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 런처, 게임 런처라는 그 어플이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에만 제공하는 어플인데요. 그것을 사용해서 녹화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 녹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검색창에서 삼성 뭐 게임 런처 녹음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금 소개하는 이 방법은 삼성 휴대폰이 아닌 기타 휴대폰을 가지신 분들의 내부 녹음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자, 그럼 먼저 내부 녹음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인코드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녹음 중인데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들리고 있죠? 외부 드라마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이어폰 아이콘이 생기면서 외부 잡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의 유튜브 영상 하나를 내부 녹음 해보겠습니다. 외부음이 차단된 내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일갈부입니다. 혹시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을 아시나요? 보드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약간 잡음이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3 버튼이 있는 이어폰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어폰이더라도 3개의 버튼이 있는 이어폰이면 됩니다. 물론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이어폰들이 더 좋은 이어폰이면 아마도 더 좋겠지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3 버튼이 있는 노란색 원에 있는 버튼이 보이시죠? 그 버튼이 보통 전화를 받을 때 쓰는 버튼입니다. 혹은 구글 어시던트를 실행하는 버튼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 노란색 원에 있는 버튼을 꽉 눌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칭칭 감았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앞서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서 이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코딩 어플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화면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외부 소음이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인코더라는 어플을 기준으로 설정에 들어가시면
오디오 녹음 부분에 이 스피커 녹음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작업한 3 버튼이 있는 이어폰을 꼽아줍니다. 그럼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됩니다. 그럼 개의치 마시고 홈 버튼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혹시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되지 않으면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바로 내부 속을 지금부터가 바로 내부 속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녹음을 원하는 어플이나 영상을 실행시키면 뭐 지금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녹음이 됩니다. 그냥.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저도 몇 번의 시도 끝에 좀 된 겁니다. 왜냐면 그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 이 순서가 처음에 헷갈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면 내부 녹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처럼 내부 녹음이 필요한 삼성이 아닌 휴대폰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더 좋은 어플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어일깔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